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안녕입니다. 아 예, 또 제가 이게 이제 한파에 좀 발표해 달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맙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연구대 투어크나 혁신 연구 연구회 뭐 이런 쪽에 전국 단위로 계속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지금 구성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아마 저희들이 아마 제일 먼저 이걸 만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뭐 일단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좀 한번 해봤기 때문에 혹시나 저희들이 먼저 한번 경험이 있었던 것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희 단체 다섯 가지 정도로 지금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태권파크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그 태권파크가 혁신 네트워크를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 지금 균형위에서 말씀하신 연구 네트워크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릴 거고요. 네 번째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부산은 어떻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이 연구 네트워크에서 조금 더 나아갈 방향들이 좀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그 세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권파크는 사실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산업육성계획이라는 그 지능계획을 매년 수립해 오고 있었고요. 중기부산부 그리고 그 부산형 성장 사다리 체계 구축, 그리고 중소기업 통합 플랫폼 구축, 그리고 균형 발전 네트워크 운영, 그리고 마지막 제일 처음에 있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산 태권파크는 부산광역시처럼 산업을 운영 개편을 하고 육성해 오는 과제를 계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먼저 전략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저희들을 연구 네트워크화의 약간의 이제 이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전문가분들과 연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략산업이라는 말을 99년도 초에 한번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옆에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1, 2, 3, 4단계까지 왔고요. 지금은 5단계의 미터치기 전략산업입니다. 지금은 7대 전략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요 전략산업을 개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습니다. 뭐 태권파크에서는 뭐 기술적인 부분들, 통계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뭐 분석을 하고 제시를 할 수 있겠지만 지역의 여러 가지 산업적인 전문가분들과 그리고 발전연구원 그리고 각 혁신 주체들과의 논의들을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그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의 부업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지역산업 지능계획을 해서 주력산업, 협력사업, 연구사업, 네, 등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 사다리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창업기업, 선도기업,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스텝2 같은 경우에는요, 예, 저희들이 그 99년도부터 전략산업을 조례로 개정을 해서 육성을 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략산업을 선도기업을 저희들 구성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들 기업하고 밀착형으로 기업하고 계속 네트워크를 해왔고요. 그리고 스텝3과 4, 5 같은 경우에는 다 중기부의 그 성장단계를 육성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중소대책기업산업부와 통합기업적 통합 플랫폼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는 지역사업 수행기관과 그리고 부산광역시 그리고 수행기관 그 중심에서 개별 선거와 중형 정책기획을 선거 확산과 정보 구축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추진 방향은 여기와 같습니다. 대내외 협력 혁신기관 및 혁신기업들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자, 또 협의회를 운영하자, 포럼을 운영하자, 아이디어를 발굴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산업을 육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전략산 워킹그룹이라고 지금 한 150명 정도의 전과 전문가 분들이 원래 산업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이제 개편도 하고 또 그 개편 방안에 따른 비전과 추진 전략까지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연구회는 아마 전국 공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제이긴 한데 이 지역 연구회를 통해서도 저희들 네트워크를 추진해 왔고요. 그리고 정책협의회를 2019년도 1월 달에 클러스터 관련해가지고 구축을 해서 현재 네트워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좀 큰 행사였는데요. 저희 균형발전위원회 협의회 그리고 추진단체는 전국의 추진단체를 갖고 테크노파크하고 유학인들을 해가지고 저희들 심포지엄을 하나 크게 개최를 하고 네트워크를 했고요. 그리고 R&D, B&R&D 저희 부산시에서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혁신 클러스터의 혁신기관들과 통합세미나를 했고 요게 이제 저희들이 아마 그 제일 처음에 그 연구 네트워크라는 이름 전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혁신 포럼이 있는데 요것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우수 사례로 발표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신임 원장님 덕분이기도 한데 원장님께서 2월에 재정경제계 취임하자마자 심포럼을 좀 만들어가지고 좀 운영을 하자 뭐 저희들 다 이렇게 보신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해서 맨 처음에는 이제 여러가지 뭐 이렇게 구성하자 저렇게 구성하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좀 앞에와 다르게 저희들은 지금까지 산업적인 부분의 전문가 분들을 좀 모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 심포럼은 산업, 문화, 도시 재생 등 여러 가지 분야들을 다 방문한 그런 포럼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4회 진행이 되었고요. 그 4회에 대한 주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우리가 지금 화두인 뭐 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이냐, 산업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아닌 뭐 도시 재생, 환경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같이 논의를 하는 그런 포럼입니다. 요 3번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균형위에서 저 지역별로 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아마 과학이 디테일로 내려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린 내용은 중앙과 지역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다양한 발굴로제 정책으로 연계하자 이 내용인데요. 지금 조금 소통 시기가 조금 불분명하다. 그리고 그 연구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어쨌든 연구회라든지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지 이게 너무 이제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하나의 이제 좀 정리된 게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요 기준으로 지금 이제 부산, 충북, 광주 이렇게 올해 요 지역들이 먼저 지금 추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내년에 아마 전국에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도에 아마 요 연구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될지 연구회라고 될지 뭐 이런 어쨌든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때 공고하는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한 15명 정도 그리고 그 주제별로 이제 포럼 형태로 운영하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에 따라서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목적과 역할을 이제 다시 좀 재정립을 하였습니다. 다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요렇게 되어서 이제 저희가 하는 업무가 요 내용 테크노파크가 부산 국가혁신 연구합단지 추진단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단체 역할을 하면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발전위원회, 키아트 그리고 정책자문단들과 지역의 혁신 주체들과 이런 구조를 알아보겠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그 핵심적인 부분은 지역별로 지금 아마 자문위원들이 다 계실 겁니다. 균형이 자문위원들이 계실 건데 부산에 아마 약 한 15명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균형이 자문위원들을 지금 고기 저희들 백보로 지금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말씀드린 한강변 및 언론사 경제단체까지 해가지고 한 25명 정도 지금 구성되어 있는 총 40명 정도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방법 같은 경우에는 포럼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저희 혁신 포럼 같은 경우에는 주제 발표를 하고 주제 발표에 따른 토론자분들 이제 또 다시 섭외를 하셔서 플로에서는 청중들이 듣고 이제 질의응답하고 이런 구조였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야별로
라운드도 테이블 형식으로 그냥 토론은 한 30명, 50명, 30명이 다 같이 하는 구조를 해가지고 좀 길게 여러 가지 그 대신 이제 발표문과 여러 가지 분야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원들의 보는 관점이 좋게 다 가르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회는 세미나로 한번 대체를 했고요. 2회, 3회, 4회 해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이런 주제로 되어 있고, 지금 요건 약간 브로드한 주제인데, 지금 발표 이제 계획이 시작되면 여기에 관련된 좀 구체적인 주제로 되어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출범 세미나였고요. 송재민 위원장님 오시고 뭐 이래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그리고 전국의 이제 정책협의회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전국의 이제 균형이 관련 저 자문위원님들 다 오셔가지고 촉발을 해주셨던 자리입니다. 이제 제가 저 방금까지는 저희들 이제 실적이고요. 해봤던 건데 해보니까 혁신연구 네트워크의 이제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앞에 말하는 혁신 포럼과 그리고 지역 연구회와 뭐가 다르냐고 말하는 걸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주체가 균형이다 말하기가 좀 모호하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혁신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아까 정종석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결국에는 지역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올 연말부터 지금 뭐 국회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수립에 대한 이 여러 가지 과정 중에 하나를 연구혁신 네트워크와 함께 하면 되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는 전국의 공통조례 인데요. 지역혁신협의회에 대해 아마 그 지역혁신 연구회를 볼 수 있다는 공고가 있을 겁니다. 그 연구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조직이 된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혁신연구 네트워크를 연구회로 다시 재조직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나비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끼리 이렇게 포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주제들이 지역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결국 지역을 얘기하려면 그 앞에 현황이라든지 기타 등등 어쨌든 정책적 제안을 하려면 중앙 전체적인 한국 전체적인 아니면 세계적인 현황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산에 대한 이야기긴 하지만 이게 이제 나비스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가 된다면 이 혁신 네트워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뒤로는 이제 저 얘기를 좀 드렸던 거고요. 제 입장에서는 특별파크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시도를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 TP가 가비 역할을 하고 자문위원들이 해가지고 혁신 종합계획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혁신협의 연구회가 이제 부산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국급인발전법 시행령 제32조에 있습니다. 요 내용에 따라서 활용 지역혁신연구회 활동을 이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구 네트워크를 대체하는 방향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나비스는 아까 설명을 다 해주셨지만 이제 결국에는 균형발전 포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들 말하는 플랫폼 기능보다는 전달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플랫폼이 나비스로 전환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저희들의 여러가지 행사나 나왔던 연구물들을 개선을 해가지고 앞으로 연구 네트워크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책임위에서 잠깐 나왔습니다. 다음 세션에 다시 봤습니다. 두 번째 네, 발표로 전광훈도 백승희 팀장님께서 제가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잠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라북도 빅데이터 통계팀장 백승규입니다. 이 전국 빅데이터 허브는 공통 세션 그 정태경 박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그 지역혁신 플랫폼, 정보 플랫폼 그 구축의 일환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허브 빅데이터, 전국 빅데이터 허브는 해양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었지고 자세한 내용은 발표 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발표 수상은 이었고요. 보시다시피 사업명은 전통 빅데이터 허브 구축입니다. 이 빅데이터 허브 구축은 허브는 플랫폼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플랫폼은 어떤 정태경 박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어떤 공통 그 기반이지만 허브는 공통 기반을 더 포괄하는 어떤 그 부채살, 그 바퀴살의 중인 축입니다. 그래서 확산시키는 그런 거고 플랫폼은 공유하는 그쪽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축 이것은 왜 이 빅데이터 허브를 행안부에서 추진했느냐? 그 추진 목적은 각 지자체마다 데이터가 다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A, B, C에서 A 지자체에서는 B, C 또는 G 지자체를 활용하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한쪽에 모아놓자. 그런 목적 하에 원래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라북도의 시군의 데이터를 터져 있는데 한 번에 모아놓자. 그래서 이걸 중앙과 연계해서 어디에서든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빼놓는데 구축 기간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올 8월 28일까지 약 8개월 동안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15억 원인 사업비는 약 7억 8천 2백입니다. 빅데이터 구축은 금방 방금 제가 먼저 이야기했듯이 왜 필요한가? 그건 저희 전라북도에 적용해봤을 때, 전라북도는 그때 현 군산 현대제철소 철수하고, 그 다음에 대우자동차에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뭐 경제적인 논리로만 해결할 거냐? 그게 아니고, 어떤 기반을 마련해주자. 마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바탕을 하기 위해서 그럼 뭐가 필요할까? 저희는 데이터 쪽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점, 전라북도의 강점과 그 다음에 기후위기를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는 농동이다. 그래서 농업, 농생명하고 문화학과 이런 쪽을 하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가 있거든요.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의 어떤 데이터를 융복합해서 좀 더 활성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보자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발굴 형태는 이건 뭐 논리, 저기, 그냥 잠깐 읽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개발한 건데, 문제 해결형, 예측 영역, 문제 발굴. 일단은 뭐 아시면 되시겠고. 다 깨졌네요. 지금 추진 경위는 그동안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모사업에 작년 18년 5월 달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대우하고 저희하고. 그래서 해남도 특별 교부세 5억, 도비 5억, 1대1 매칭에서 10억 예산으로 추진한 겁니다. 8월 28일 완료됐고 9월 말까지 10억 운영. 그래서 10월 1일 그저께 정식 운영됐습니다. 어제. 그래서 전북은
도민하고 직원 또는 모든 그 도, 그 유관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고민의 고민의 해결책으로 하나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구축한 빅데이터 데이터 허브에서 제공된 데이터는 뭐 여기 상 데이터 건수 두 번. 약 3,900만 건이라고 하는데 3,900만 건은 그 테이블 안에 있는 예를 들면 군산시의 뭐 어린이집 하나 그러면 어린이집의 연도별 그 셀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그 3,900만 건이 사실은 실제로는 테이블 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30일 그리고 데이터 마트는 데이터 저장소에 있는 그 거래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69개 그 데이터 시각화 약 73건입니다. 그래서 사업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그 플랫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아니 시각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수치만 보여주면 흥미를 잃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다 시각화를 시켜주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어떤 아까 주제 발표 때 언급한 어떤 플랫폼이 있어야 거기에서 왔다 갔다 공유 또는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구축. 아, 이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제가 원래 이거부터 보여줘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그 구성도는 원래 이렇게 소스 데이터 여기 이건 전라북도 같지만 전라북도의 각 시도 도에 있는 이런 토탈관광 홈페이지나 이런 데이터 그 포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리해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걸 데이터 마트에 놓고 이걸 융합 가능한 정도로 만들어서 이건 이쪽에서 이제 활용하는 쪽입니다. 데이터를 놓고 자신의 데이터 있으면 또 업로드하고 그래서 제가 분석해서 이렇게 시각화도 하고 해서 분석 작업을 만드는 거고 결국은 이게 이 사업이 정부이지만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은 이미 때 또 뭐 대구, 전남, 광주 다 아마 연결될 겁니다. 그럼 이런 구성도 되어있고요. 그래서 전라북도의 우리 주요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인프라고 주입니다. 그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전에는 플랫폼이 각각 흩어져있고 각자 만드는데 그것을 더 마을을 수 있는 데이터를 더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자.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델링해서 여기 시각화도 하고 그 다음에 기관 메타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기관 메타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더 찾기 쉽게 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후부터는 사실 기술적인 문제인데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브 구축을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내용을 열심히 깨달아 분석 서버라든지 관리 그리고 이런 실증입니다. 이런 걸 다 구축했다. 그 데이터 수집, 데이터 조사 이건 전라북도에 있는 가장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를 여기 있는 투어패스, 감염병, 기상청 자료, 건강보험 자료 있는 데이터를 수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관 메타 관리대 행안부 행안부에서 제공한 기관 메타 시스템과 저희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연결해서 전국의 그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이나 각 지자체와 다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
여기는 이제 그 시각화를 우리가 캡처해서 보는 서페스, 그 다음에 가령, 지금 스페이스 잘 안 보입니다만, 가령병이라는 생각. 지금 이게 서페스인데, 저희가 이 분석 허브에서 보여주는, 여기 보면 뭐, 여기, 서페스 그거에 대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판매 실적, 그리고 이용 실적. 이게 그래픽으로 보여줍니다. 또 감염병 속도, 그다음에 발생 연도, 연도별, 월별, 성별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리고 여기 또 하나 특징은 저희 전에 커브 구축 전에 공공생활 정보지도하고 공공데이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통합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도민들이 활용할 때 이 사이트 있고 저 사이트 있고 하면은 혼란도 일어나고 또한 관리에 낭비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허브에다가 그걸 다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 군데서 더 관리할 수 있고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형 웹이라고 해서 탭 PC 모드뿐만 아니라 모바일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 빅데이터로 입력하면 바로 할 수 있고 시각화라든가 그 분석은 사실 쪽에서는 힘듭니다. 왜냐면 데이터를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좀 그쪽은 안 되고요. 볼 수는 있습니다. 셀프 분석은 이제 들어와서 우리 직원, 그 다음 전문 분석관 신청해서 하는 거, 일반인도 공개데이터에 접근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빅데이터 활용은 뭐, 인프라로서 공통 활용하는 거고,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고, 항상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걸 분석하고 싶은데 분석하고 하고자 하는 어떤 인프라 기술이나 그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포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 제공한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여기 가장 중요한 데이터 통합 저장소로서 사고를 일어났고 결국은 향후에는 법령부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해서 타 지자체와 같이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점을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향후 발전 방향은 데이터를 더 확보해서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하고 도의 전문가라든가 이런 박사님들 모시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과제를 도출해서 실행하도록 향후에는 또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다시 이렇게 도민과 소통 채널을 마련하겠다. 그런 뜻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내용, 사실 저희가 시연을 하나 분석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여기서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분석, 시각화까지 보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시간 주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한 3, 5분 될 겁니다. 핸드폰에 모바일에 http://www.bigdata.go.kr/16 사이트 들어가고 안 돼요. 역시 안 돼요. 그러면 이걸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많이 준비했는데 이게 사실 시작을 더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지역혁신협의회는 그야말로 어떤 지역주도혁신성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무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TP 원장님이나 발표 중에 여러 가지 중앙 집중 인구가 50% 약간 못했는데 모든 것만 집중화되어 있다고 했는데 실은 지난 혁신 박람회 9월 25일 날 박람회 하루 전에 중앙 수도권 인구가 50%를 일주일 전에 넘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50%. 더욱더 중앙 집권이야 모든 측면에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어떻게 더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진위계수도 필리핀 V9에서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가장 높은 그런 과정을 안고 있고, 어쨌든 지역 불균형이 우리 시대의 어떤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토론을 주관해 주신 한국 산업기술평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를 해주신 조나명 우리 정용태 연구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경로 광주전남연구원센터장님, 그 장성학 전북연구원 부장님, 신건수 광주 TP 단장님, 그리고 원래 이영미 전북 테크노파크 단장님이신데 대신에 이광현 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송봉규 공광대 링크사업단 반장님, 유한호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십니다. 황준혜 교수님, 신순호 한국글로벌성재단 이사장, 전일 모퍼대 총장, 모퍼대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김선웅 센터장님이신데 오늘 토론을 주관해 주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김성훈 센터장. 네. 시간이 쫓기니까 좌장이 하는 얘기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토론자의 주요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운은 도망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순서대로 진행하겠는데 5시 30분경에는 무조건 끝내야 하니까 토론자 여러분께서는 길게 하셔도 좋고 짧게 하셔도 좋은데 다른 분을 위해서 한 3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한경로 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광주전남연구원 한경로입니다. 오늘 이제 주제 발표 잘 들었고 3분 이내로 짧게 하겠습니다. 또 훌륭하신 토론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이제 균형이나 협력, 혁신 이런 키워드들이 중요하고 결국 이것들이 플랫폼 위에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주나 부산, 뭐 전북 사례들을 많이 발표됐는데 보니까 광주전남 내용 중에 또 사례들이 없는 것 같아서 한 1분 정도 광주전남을 좀 소개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도 2016년도에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스마트 도시 분석 포털하고 지금 연결이 돼가지고 시민들이 다 들어가서 보실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올해 이제 그 지역 빅데이터 허브 사업 아까 전북도 했는데 광주도 7대 안전지수라는 걸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이라고 해서 바로 서 광주도 이미 연초에 오픈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전남 역시 블록체인 기반의 농수산 유통 플랫폼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다 이제 국비 공모 사업으로 따왔던 사업들이고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구축도 지금 거의 완료가 돼가지고 시범 테스트 중에 있는 이런 여러 이제 혁신 사례들도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뭐 혁신성장 관련해서도 보니까 이제 AI 경제라든가 뭐 수소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역시 공유 전담에서 주력으로 끌고 가고 있고 데이터 경제 쪽만 하나 더 이렇게 잘 끌고 가면은 삼각축이 형성되면서 지역의 큰 혁신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데이터라는 이야기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한 것 같은데요. 각 지역별로 이렇게 데이터들을 모으고 구축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지만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 혼합권 내에서도 이제 지역을 넘나들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순천만을 갔다가 ACC 문화전당을 갔다가 뭐 전주 한옥마을 거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 구역별로는 공유전당 전국이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특화된 이런 유통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관광 영역의 데이터들은 광역적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그림들이 한 번은 나와야 지역 단위로 이렇게 따로 놀고 있는 그런 거에서 한 번 더 보도가 될 수 있겠다. 이게 하나의 어떤 지역 혁신 성장을 또 크게 이끌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직적 정보 흐름, 결국 이게 이제 한마디 구조였다는 말씀을 아까 주제 발표에서 해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수평적으로 정보 연계를 시킬 거냐 이게 가장 관건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비스처럼 우리 광주 지역 내에서만이라도 이런 혁신 기관들의 그 이슈 리포트라든가 정책 연구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 기관별로도 잘 쌓여 있을 텐데 어느 한 곳에 이렇게 통합돼가지고 관리가 된다면 한 곳에 들어가서 뭐 오늘 오신 이런 혁신기관 이외에도 광주만 해도 여성재단이든 복지재단이든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고 전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연구원이 되든 TP가 되든 어느 한 곳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업로드를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이것들을 볼 수 있게만 해줘도 지역 혁신기관들의 어떤 정보 공유 차원에서 오늘 정보 협력 포럼이니까요. 굉장히 크게 진전을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짧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도 있었지만 빅데이터가 이 시대의 어떤 원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차 산업시대의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AI, IoT 여러가지 있지만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지역 또는 기업도 어떤 성과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그 혁신 기관 간의 정보 공유도 아주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반짝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북연구원의 장성화 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오늘 좀 제주에서 하셨는데 오늘 저희 세션 두 개 가지고 균형 관점 조율 관련된 것인데 제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영화 발표는 안 하셨지만 마을의 기초지자체가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균형발전 관련된 사업이 그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불구하고 마을 단위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 지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경우에는 균형발전 특별회계라고 해서 동북가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60억씩 해가지고 300억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통점은 부처의 예산을 받기 어려운 사업들 시군에서 정말 하고 싶은데 이런 사업들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공통된 문제점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영 과정에서 또 향후에 어떤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속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주 발생을 하고 사업에 진척이 좀 느리다는 이런 문제점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앞으로 지목권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면서 지역 자주적인 자체적인 어떤 그런 아이템들이 이제 그런 사업부에서 계속 갈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비스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기존에 있던 레디스 아주 단순하게 지역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레디스와 나비스가 과연 어떻게 다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차별성이 물론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빅데이터하고 관련해서
공공에서 접근하는 빅데이터의 과연 수준이, 서비스의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가, 민간하고의 빅데이터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국에서도 사례를 발표를 하셨지만, 사실, 레스를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게 아주 기초적인 단순한 부분까지는 예측이 잘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 그 지자체별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부분이 연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는데, 각 지자체별로 비슷한 유형의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과연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 두 번째는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냐. 최근에 어떤 그런 이쪽 분야에 관련된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아니, 그걸 민간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공공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냐가 이 서비스가 행정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정말로 신속 있게 하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이 적어왔는데요. 간단하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을 단위의 공동체 아주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송문수 광주 TV 단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 사실은 저희 광주 TV도 이 같은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돼서 내용을 소개했으면 좋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 플랫폼을 타격이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저희들이 지역 산업에 대해서 발전 계획과 진행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 지역 사업에 대한 어떤 DB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GPS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지역 기업들에게 활용도가 낮아가지고 활용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GDBIS 해가지고서 지역사회 현황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유관계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자기들의 R&D나 PR&D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라든가 만든 저 집대상하는 그런 걸 만들고 있고, 그것을 이번 설계는 끝났고 이번 주 금요일날 착수회를 진행해서 저희들이 6개월에 걸쳐서 완성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까 이제 데이터를 전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번에 전부 모았는데, 글쎄요, 그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의료 헬스케어 쪽에서 기업에 있으면서 의료 필요한 쪽으로 담당을 하고 의료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봤는데, 어차피 데이터 양이 많아지게 되면 분산 왜냐하면 특히 의료 정보 같은 경우는 병원에만 정보가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그 분산된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종합적으로 컨트롤 하고 있다는 기관에서 그걸 관리할 때는 좀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각 이거는 이제 좀 의료 정보보다 더 큰 데이터가 될 것 같거든요. 이 데이터가 산업이나 필요하고 또 예술 분야 필요하고, 그래서 좀 그 관련된 산업 분야 각 기관이 그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그 각 기관이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를 종류도 달라지고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포맷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 기관이 가지고서 기본적인 데이터만 좀 표준화를 해서 공통적인 포맷으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관에서 어떤 자기들이 유저가 있지 않습니까? 고객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뭐 시각화를 한다거나 어떤 분석 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제공하고, 그 다음에 A라는 기관에 B기관에 있는 기관 데이터 할 때는 그 원래 표준화된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거기에 맞게 가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를 좀 분산을 하고 그것을 각각의 어떤 컨트롤 파워가 표준화를 해가지고서 모든 기관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좀 플렉서빌리티나 어떤 스케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그런
것을 전환했을 때는 그런 쪽 방향으로 저희 광주는 아직까지는 지금은 산업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통합부분 좀 그런 걸 고려해서 설계해서 위치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감사드립니다. 데이터의 해준화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송문규 원광대 앵커사업 단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그 지역 혁신 체계가 지금 구조적이거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먼저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부처 또는 부처 간의 R&D 혁신기관들이 다양하게 너무 많고 또 그런 혁신기관에 대한 거버넌스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러한 그 지역혁신체계 리더십이 없고 또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정책 간에 또 상충적인 면이 존재하고 또 혁신기관에 대한 과도한 그 중앙부처의 개입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그 혁신기관이 살림 목적에 따른 운영보다는 PBR 등으로 해서 자생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기관별로 의도하지 않은 그런 그 운영비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업무의 중복이 발생하거나 또는 본연의 업무가 아닌 영역으로 사업 확대를 하겠다는 전문성이 악화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도 뭐 기획 단계에서도 단기적이고 대중적이고 한시적인 그런 정책들이 짓고 반복이 되고 금융적인 지원 이런 것은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지원되는 문제라든지 지역 정책 수립에 어떤 지역의 우유한 특징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좀 부족하고 또 지역 자체로서 보면 R&D 기획 관리 역량이 좀 미흡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앙정부의 국가적인 R&D하고 지역 R&D 간의 어떤 역할 분담 이런 문제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지역 입장에서는 기업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중소기업에 적합한 그런 생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지원도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기초 R&D하고 응용 R&D의 그 역할 분담 그래서 연구소라든지 혁신기관은 기초 그다음에 기업은 주로 응용적인 실천적 R&D 사업을 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는데 뿐만 아니라 이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마케팅이나 시장 확보 를 위한 R&D 사업도 많이 기획이 되어야 되겠고 기업 입장에서도 중요한 영업 역량 확대를 위한 이런 교육 지원 사업도 많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뭐 사업관리 부분에서도 또 그렇습니다. 이 혁신기관들이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매년 차별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지속성이 부족하고 변화가 심하고 그로 인해서 기업들이 정책의 변화를 쫓아내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그 결과 효과도 그 매출에 이런 뭐 성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지표 개발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여기관 입장에서도 기업 입장에서도 그 R&D 사업을 어떤 성장을 위한 기반보다는 당장의 인건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고 또 사후관리를 좀 정밀하게 하기에는 혁신인력이라든지 역량이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평가위원들도 사실은 뭐 선정평가에 들어온 분하고 결과평가 그 다음에 그 연차평가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이 있기도 없고 산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분들도 종종 섭외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지역의 그 혁신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R&D 혁신체계의 그 거버넌스를 개선을 해서 통합을 해야겠죠.
뭐 사실은 통합하려면 하나의 기관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아까 협의회 같은 이런 제안들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데 얼마나 그 전문 전담을 하고 거기에 열의를 가지고 그 협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이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질 것이냐 관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거기에 협의회 이제 구성을 하는 혁신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을 좀 명확화해야 되겠고 그 지자체 또한 그 R&D 기획 능력을 높이고 재정 자율성을 확대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R&D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그 역할을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이미 많이 얘기들이 되고 있는 거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소통과 혁신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위한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도 데이터라는 것이 빅데이터로 구축을 해도 또 각 지역마다 또는 그 각 분야마다 구축된 데이터 간의 호환성이 없으면 또 다른 또 연계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표준의 그 데이터 표준 추이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역 혁신 체계의 개선, 중공이나 전문 성장화, 또 중앙정부와 지역 R&D 역할 분담, 다양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은 지금 올해 최초로 중앙정부 정부부처 R&D가 20조가 넘었습니다. 20조 5천억이고, 민간 부분까지 하면 85조 되니까, 100억이 넘습니다. 1년 R&D 예산이. 그래서 R&D의 어떤 평가 체계도 말씀해 주시고 R&D 비즈니스가 가능한 연구개발 그런 중앙정부와 지역을 또 역할 분담 R&D 시에 좋으신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다 느낀 얘기입니다. 중앙정부 거버넌스 또 지역 거버넌스 혁신체계 구축 광주도 아마 혁신체계 효율적 운영 방안으로 영역을 이미 혁신협의회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혁신기관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킹이 그만큼 중요성을 알고 저희도 제 1차 영역을 그걸로 발주를 했는데 아마 여기에서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순호 이사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 말로 그 교수님이 먼저 하랄까요? 하시랄까요? 네, 먼저 하시죠. 네, 뭐 이 양반 이렇게 따끈하게 잡았으니까 지금도 뭐 아주 저 굉장히 젊습니다만은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 어제 국군의 날이었는데 국군 장교생활을 하면서 군대학에서 제가 군대에 대한 강의를 좀 했어요. 그때 내 느낌이 몇십년 전 얘기인데 기억이 옳다 그러거나 국력이 경제력, 군사력, 자연자원, 면적, 인구, 통합력, 그 다음에 과학기술력, 또 그 다음에 교육수준, 문화적 수준 뭐 이런 것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가중치를 두고 이렇게 이제 국력을 평가했는데 크게 군사력을 빼고 나면 지역력도 막 이런 것에 대비하면 그건 맞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플러스 그때 당시 없었던 얘기인데 정보력이 아니 군력이나 지역력에 포함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에 뭐 빅데이터니 정보니 이런 얘기들을 아주 우리가 막 한시라도 주위에 떠나지 않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아주 적절한 테마를 아주 가지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이렇게 믹스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마련해서 고맙습니다. 80년대 후반쯤 돼가지고 각 도시들마다 정보 구축 사업을 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와 같은 거라 그때 뭐 되게 뭐 1억에서부터 한 10억 되는 돈을 가지고 했는데 크게 그것을 성공을 기대했던 것만큼 크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게 되면은 일단 정보라는 거는 처음에 오늘도 조금 같이 다니는 얘기가 두 가지 생산 단위를 준비하죠. 생산하는 데는 정합성과 최신성, 그 다음에 그 정합성 이와 같은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용자들 입장에서 수용자들한테는 가장 편리하게 이용이 돼야 되는데 아마 이 두 가지 점이 좀 없어가지고 그동안 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못했지 않느냐 싶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사산지수로 얘기하고 자세해야 될 것이고 간단히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세 번째로는 인간은 갈수록 정보가 발달한다는 것은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의 동물입니다. 비교의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비교를 통해서 좋은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게 인간이 내가 발달하고 과학 문명의 문화 수준이 발달할수록 더 해갈 겁니다. 이 몸만큼을 정보에 의해서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뭐 어떻게 하면 인간이 선택하고 편리하게 선택하고 정확한 일을 예측하게 될 것이냐에 대한 끊임없이 이런 우리가 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서 시간을 짧게 되더라고요. 목표 법칙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정보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동안 우리 국가균형발전 전임 정부에서도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느끼신 바를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원래 유한우 교수님 워낙 유명하신 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 위원이시고 장원이었고 말이야 광주의 포용혁신 리더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내가 방금 소개받은 광주대 유한호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아까 부산에서 부산 균형발전 연구 네트워크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광주 쪽 얘기를 조금 더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출발점은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균형 발전이 지금 우리가 혁신 도시 시즌 2를 얘기합니다만 균형 발전 정책도 시즌 2로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균형 발전이 아니라 지역이 주도해서 스스로 자기 혁신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걸 위해서 지역의 혁신 역량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수준의 정책적 수요에 지역사회 지식인들이 응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이런 책임의식 같은 걸 가지고서 작년 초부터 논의를 작년 저 11월 15일에 정책 공간 포용혁신이라고 하는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회원은 대략 한 80명 남짓 정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책 수요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실제로 지역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과 고민
너를 풀어주고 이 혁신가들의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내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혁신 주도 역량을 키우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내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서 두 번 좀 중대규모의 심포지움을 하고 그리고 원래회로 해서 다섯 번 정도의 원래회를 통해서 혁신 현장과 그 다음에 혁신 산업 부분 그리고 지역의 미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좀 길어져서 이제는 그 정도 하고요. 우리 빅데이터 관련해서 말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이제 광주 쪽에서는 광주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전북 할 것 없이 다 이제 낙후된, 한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데, 이제 낙후와 더불어서 좀 중앙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식의 지역의 미래 확보는 미래를 만들 수 없다라고 판단을 가지고 이제는 광주가 나서서 한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산업을 만들어내자는 게 요즘 광주의 고민이고 뭐 그 결과가 광주형 일자리, 미래형 자동차, 그리고 인공지능 지적 산업단지 이런 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가 좀 당당하게 한국 사회를 선도하는 이런 지역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광주가 갖고 있는 이 방향은 상당히 괜찮다. 초기 단계 AI 산업의 초기 단계에서 광주가 직접화하면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빅데이터 얘기를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도 빅데이터 아니겠습니까? 빅데이터와 AI에 기반한 빅데이터니까. 그런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이 스몰 데이터가 배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문근 원장님과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데이터 사이에 호환성이 확보되지 않는 각기 아주 조그마한 스몰 데이터들끼리 서로 고립분산돼가지고 실제로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없는 그런 단계를 그런 한계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각 분야별로 또는 각 정부 수준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기초정부까지 해서 각 정부가 하나의 이 포맷을 갖는 뭐 이런 데이터를 만들고 기존의 데이터 이 포맷으로 다시 변환시키고 이런 게 필요하고요. 가령 업종별로도 가령 병원 업종이다 그러면은 광주에서 전남대 병원의 이 데이터 포맷과 조선대 병원의 데이터 포맷, 그 다음에 다른 병원들의 데이터 포맷이 각기 다릅니다. 그럼 이것은 그야말로 아주 스몰 데이터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우리는 최대한의 데이터를 만들어도 빅데이터가 되기는 어려운 우리 한계 같은데 그렇게 해서 미리 포맷에 대한 고민을, 실질적인 고민을 하고 그것을 공유된 포맷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광주의 정책 공간 포용 혁신 리더라는 유 교수님 그 좀 모임을 보니까 그야말로 지역민 스스로가 지역을 실질적으로 필드까지 쫓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혁신 활동을 보고 주변에서 좀 반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빅데이터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은 센터장님 오늘 토론을 주관하신 상당히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김성은 센터장님 토론을 듣고 발제자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 말씀 감사드리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말씀 드렸지만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균형발전센터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사업, 정부에서 추진한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와 앞서 나비스라는 데스크 정보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나비스가 이제 균형발전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발전 사업 정보라든지 정책 정보를 근간으로 지역의 여러 가지 균형발전 관련 통계라든지 지표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이제 저희가 이렇게 통계나 지표나 지표를 제공하려면 균형을 중심으로 지역체와 관계관도 지역시기관 협력이 사실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취지에서 이 포럼을 저희가 처음 시작했고요. 4차 포럼인데 제가 포럼 다니면서 계속 듣는 생각은 아직도 이제 저희도 저희 업무에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업무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고 앞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그 데이터 관련 부분이라든지 지자체에서 혹은 시도처의 기관들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좀 공부를 좀 더 해서 저희 1단계 때 이제 데이터 시각과 이런 것들이 개발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역에서 하시는 것들과 좀 구별되게 또 실제로 국민들이 아니면 전문가들이 한 곳에서 좀 꼭 좀 필요하다 또 할 수 있는 만한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서 또 기관들과 협의하고 그것도 구축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발제자 부산 테크노파크의 조원환 팀장님의 어떤 지금까지 토론자들 얘기하셨던 내용도 좀 많이 발표 내용도 초반에서 말씀해 주시나요? 아 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냥 혁신연구소 프로키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다른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혁신연구소 프로키가 됐든 우리의 지역의 데이터가 됐든 간에 지역 내에 그 데이터들이 매몰되어 있는 것보다는 지역에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서로 공개가 돼가지고 서로 그걸 가지고 서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쨌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의 확산에 적극 협조하고 힘을 쏟도록 해야 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부산 균형 발전 연구 네트워크 상당히 감명이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좀 벤치마킹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리고 지금 공동 섹션 주제 발표 오늘 해주신 우리 지역 혁신을 위한 플랫폼 주제 발표해 주신 정영택 연구위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의원님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발표 기회를 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보내겠습니다. 저는 유한호 교수님과 당당하게 지역이 주도하는 그 말 상당히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물론 제가 발표할 거였지만 대부분의 플랫폼 사업들이 중앙 중심의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중앙 중심의 플랫폼의 예산들을 유용하게 정말 명확하다는 점도 그렇지만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자체적인 예산도 예산에 지자체가 좋아하는 나쁜 데는 너무나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이게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제가 부산에 재혁신하고 그 재혁신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재혁신 이장님도 계십니다만 그쪽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 데이터 능력도 그리는 것도 같이 시작해서 정말로 좀 지역이 주도하는 당당한 그런 어떤 재혁신 체계가 구축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네, 우리 신순호 교수님도 계시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지역이 활동을 좀 할 때 지역이가 이제 최근에 저도 문정부 들어와서 균형기로 바뀌어가지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 미국에서 이제 소수자 를 배려하는 정책. 그래서 명문대, 아이비리그 명문대 들어가는 아시아계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공부 잘하니까 떨어뜨리고 공부
못하는 인종들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예, 저는 지금 지역 국가 균형 발전을 생각하면 우리 지역이 그런 소수 약자이기 때문에 배려 정도가 이제 우대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우대하는 국가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 얘기는 이제 균형이라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평등 같지만 평등이 돼서는 안 되고 역차별이 돼야 된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 우리 뭐 아까 우리 유한호 교수님은 그 광주가 이렇게 당당하게 지역이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시대로 가자. 우리가 그런 패기와 포기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지역에서 어떤 아이디를 따라면 국가에 매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지원에 매달려야 되는데 수도권에 있는 뭐 도시들은 경기도만 해도 도시들은 뭐하러 이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하냐? 우리 지자체 돈으로 하자. 그 자체들 돈이 많으니까 제가 아는 국책연구원에 있는 연구원 같은 걸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뭐하러 정부 국책연구원에 뭐하러 정부 돈 받아서 하냐? 우리 실안 하자. 그 정도면 이제 자생력이 있고 예산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지역에다가 역차별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좀 더 우리 국가 균형발전위원회하고 우리 케이트하고 좀 힘을 내셔서 지역에 많은 빛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도 멘트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러 가지 우리 정태경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가 사업이 교통에서만 해도 한 10조 정도 되고 국가균형발전 예산이 한 35조 전체적으로 됩니다. 이제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우리 지역 혁신의 주체들이 지방정부가 그걸 잘 운영을 해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각 단일 부처 부서에서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아까 발표에서도 얘기했다시피 3개 부처, 4개 부처 패키지 사업으로 해서 지방정부에서 이걸 셀렉트 해가지고 이제 협약을 이루는 그런 사업은 상당히 그야말로 혁신적인 어떤 프로그램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 우리 기재부에서는 우리 예산 편성이 기재부 권한인데 우리 기재부 권한을 가져가 편성권을 지방정부가 가져가야 또 국회에서는 예산 확정은 국회인데 그걸 가져가야 이런 논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계약 협약에 의해서 패키지 사업으로 해서 이게 5년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걸 과감히 균형발전 위원회에서 거의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혁신 주체가 그러한 지방정부를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런 모토처럼 아주 좋은 세계적인 균형발전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끝까지 해주신 청중 여러분 그리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시간이 한 15분 정도 좀 딜레이는 됐습니다만, 그, 우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남으셔가지고, 우리 또 발표자분들, 또 토론자분들, 그리고 또 이 블로그에 계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도 좀 잘 더 라비스를 잘 만들어서, 정말 그, 좀 지역이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그 추첨의 기회에 원래 추첨을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예, 죄송합니다. 예예. 예. 수업 다 끝났는데 질문하는 학생 같습니다. 지금 아까 빅데이터 플랫폼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실제 그 가상 공간에서 다뤄진 데이터가 현실 세계에서 어떤 연관을 측면을 치는지가 나타나지 않고 실제로 이 데이터가 실제로 보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빅데이터의 역설이 어떻게 있다고 보니까 네덜란드의 스프링, 프리바라고 하는 뭐 세계 2만여 개 사이트를 갖고 있다. 그
그 스마트팜 회사인데 그 회사가 한 10여 년 넘게 로봇을 이용해서 그 카메라 인식을 통해서 파프리카가 언제 딱 수확할 수 있는지 연구 10여 년을 했는데 최근에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로봇도 안 된다. 다 디지털로 될 거라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마다 적어도 그 장부에 쓰는 세계 최고인데 그걸 로봇으로 디지털로 구성해서 따는 걸 연구 10년 동안 했는데 그 포기했던 최근에 그게 디지털의 역성인데 지금 많은 데이터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현실 세계와 관련되지 않은 건 그런 현실이 떨어진다. 그리고 나비스도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탁 뛰어보는 시각이지 실제로 뭐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어떤 데이터를 원하는지 어떤 걸 작업할지 다 시각은 다 틀리거든요. 정보라고 하지만 정보는 어떤 사람들한테 쓰레기를 되거든요. 누구한테 정보 그래서 현실 세계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빅데이터도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플랫폼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플레이어가 누군지를 규정하지 않고 만드는 플랫폼은 아무도 놓지 않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엄청난 정보 사업을 했지만 실제로 현실 세계가 연결되기 별로 없기 때문에 부족했죠. 그래서 플랫폼도 실제로 그 안에 들어와서 놀 플레이어가 공공이냐 아니면 기업이냐 누구냐 이걸 좀 정확하게 비판해서 나눌 수 있도록 논의하시는 게 지역의 핵심과 중앙의 유기적인 인분들 정보의 큰 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